오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뜨겁게 선포하는 올포원 부흥회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여.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서울 초파일날 불공 드리고 내려와가지고 한 한두 주쯤 지난 후에 어머님이 갑자기 그날이 뭐 학교 안 갔으니까 주일날이었겠죠. 아침 식사를 물리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. 교회 나가볼까? 정확히 그러면서 교회 나가볼까?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저를 두들겨 패더만 온갖 욕을 다 하시더만 저의 인생을 바꾸는 희한한 말을 형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.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. 탁 치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뿌리들이 쫙 따라 올라오는데 뱀의 모양이에요. 아,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어두운 데서 희한 빛으로 못 가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그 손이 쫙 치고 올라가니까 우두두두 끊어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어요.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.